한 번은요, 이 목회자들 세미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것이 이중표 목사님이 하셨던 한신개발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한 2, 3천 명이 천국에서 모이는데 진짜 훌륭한 그 목회자 세미나예요. 근데 거기는 딱 강가 15개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15명이야. 한 사람이 한 명씩. 우리 집사람이요, 이중표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왜 거기서 강사로 안 쓰냐 이거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볼 때 내가 훌륭하지 그분이 볼 때는 안 훌륭하니까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을 내가 더 잘 알지 이중표 목사님이 잘 아시냐는 거예요. 아니 나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그냥. 어? 아, 그런데 언젠가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장목사님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니 내가 가가지고 막 얼마나 잘했냐면요, 그 반응 조사에서 1등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1등 갔어 내가. 다음에 초청하고 싶은 강사 장경동. 보세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알아줄 수밖에 없게끔 다 있으세요. 아멘. 나는 오늘 또 점심을 수원에 가면 고구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신라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 세상에 나는 그 이거는요 음식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작품이요. 세상에 김치를 내놓는데요, 지금 담은 김치가 아니고 1년 전에 담은 김치를 숙성시켜가지고 딱 맛있을 때 내놓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날짜까지 그 뭐 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작품이야, 작품.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수원의 식당이 60명당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 자기에게 해당된 손님은 6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만약 60명이 더 오면 남의 식당으로 갈 손님이 이리 왔다 이거예요. 4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답니다. 왜? 하도 많아서. 그런데 자기가 십몇 년째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과 내 정성과 내 사상을 판다는 거야. 내가 음식 하나도 이런 사상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어떻게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런 손. 사상을 갖고 살아야죠. 꼭 수원에 가면 잡숴보세요. 정말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작품이요. 작품. 하나하나가 작품입니다. 고구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은 식당 중에서 아마 1등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3등 안에는 분명히 듭니다. 그 식당이. 네, 너무 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음식 속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오. 이제 뭐 철학이고 뭐고 몰라. 순종만 하고 살아. 어떻게? 항상 반토테 가이레테. 할렐루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234개 시 군 구 중에 가장 즐겁게 사는 군민들이 어디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이 옥천이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 어디 돈이 있을 게 없어, 이게. 에? 나는 그것도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걸 어디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서 이거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진짜 나라 조사단을 만들어서, 에? 나라가 크지도 않으니까. 234개야 시, 군, 구 다 해봐야 다 조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 구, 먼 시, 먼 뭐가 군이 소득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쫙 데이터를 내서 1등부터 쫙 깔아봐. 예? 그래서 제일 돈이 많고 인구가 많고 이렇게 갖고 제일 1등이 어디고 2등이 어디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옥천은 아마 한 200등에서 180등 아마 그보다는 좀 날라나? 그죠?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곳 중에서는 진짜로 안타까운 곳 하는데 하나가 서천입니다. 서천. 서산만 해도 괜찮아. 서천은요 진짜로 원래 거기 한산 못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이 중국산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잘 팔리지도 않고요.
1945년도에 일본이 망해가지고 저기 도망갔잖아요. 일본으로. 지금도 나오면 자기 집을 찾아간다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똑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지막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똑같겠어요.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균형 안배 해서 무슨 옥천군이 막 국내적으로 잘 사는 그런 군은 아닐지라도 그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의 균형을 좀 맞춰서 조금씩 맞춰서 이렇게 틀을 잡아서 서로 그냥 조금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은 맞춰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멘. 이걸 누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잘 사는 데는요 막 돈이 남아가지고 막 세상에 돈이 남아가지고 막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쓸데없는 보드블록을 또 깔고 아니 멀쩡한 걸 왜 깔어. 그 돈을 좀 옥천군에 보내서 좀 포장이나 하게 해줘봐 좀. 이거는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그 사람들이 좀 성숙도 돼야 돼요. 에? 그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 예산을 안 쓰면 다음부터 삭감되니까 머리에서 그러니까 멀쩡한 보드블록을 막 또 깔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성숙된 저기로요 그냥 어려운 군을 이게 통계가 딱 나와 있으니까 밑에 군부터 도와주 보세요. 교회가요 참 교회 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저 밥을 해서 먹이거든요. 일주일에 토요일 날마다 점심 먹이는데 한 300여 명이 와서 잡수고 가요. 진짜 내가 가서 먹어봐도 잘해요. 대전 시내에서는 제일 잘한데 그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 대전 시내 밥 준다는 다 쫓아다니니까 다 먹어봐도 우리 중문교회가 제일 맛있다는 거. 내가 봐도 그래. 모자 탁 쓰고 막 에이프론 탁 두르고 그냥 얼마나 정갈하게 하는지 몰라. 자기 집에서 모자 쓰고 밥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복 바람으로 하지. 들킨 것처럼 웃잖아. 이렇게 들킨 것처럼. 네? 아니 누가 집에서 모자 쓰고 밥하는 사람이 어딨어. 푸시시 머리 산발하고 그냥 눈곱이 활톡 빠지게 그냥 떨어뜨려가면서 해서 먹지. 그러나 거기서는 그냥 화장 따고 세상에 울고 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돈이요 참 10원도 보조 안 받고 다 우리 교회에서 돈 다 됩니다. 나라 돈 타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라 돈 타다 하는데도 조금은 있죠. 뭐 복지 이거 허가 받아가지고 교회의 대다수는 그냥 합니다. 지금 이번 주 지금 추수감사절 우리 지금 막 그 과일 그 찬떡에서 막 바구니에다가 너무 왜 선물 세트 한 것처럼 다 담아가지고 100개 쫙 뿌렸어요. 쌀 100포 또 동네 다 뿌리고 전부 그 군에서 보조받은 거 아닙니다. 천수 교회 돈으로. 근데요, 어떤 기관들은요, 전부 군 돈, 시돈 보조받아가지고 생색은 다 내고 그래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겠어. 교회 착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교회를 부족하다고 하기에 우리는 더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성숙해야 하듯 시도 좀 성숙해서 어려운 군을 돌봐가면 조그만한 손바닥 나라에서 같이 잘 살면 어느 한쪽은 나무 터져가지고 쓸데없는 보드북으로 치우고 또 깔고 똑같은 시대에 어느 군은 포장도 안 돼가지고 말이요 시다바리가 다 타가지고 막 차가 그리고 가면
근데 뭘 깔아줄래도 예산이 씨야지, 뭐 예산이. 그런데도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어. 세상 착하기는 그만. 세계적으로 착해, 하여튼. 이쪽은 나도 같이 살고 있지만, 데모도 아니야, 데모도. 어, 그리고 데모해도 진압도 안 된대야. 왜? 며칠 놔두면 저절로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 3일 하다. 야, 힘들어서 못 오겠다. 내가 물러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렇게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해야지요. 착한 사람을 어리하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해야지. 착한 사람을 어리하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제는 나라가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손바닥 관절만 합니다. 금방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서울에 잘 사는 구, 어려운 군들 하나씩 붙들고 많이 돕고 많이 지원해서 서로서로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심각한 게 쌀값이 올해 풍년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풍년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미 FTA 체결하면서 우리는 휴대폰, 자동차 팔고 거기서는 쌀을 사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쌀을 기본으로 사오고 갈수록 이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지에서 우리만 먹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쌀에 있는 쌀에 이게 막 겹쳐지니까 쌀이 나무 돌아가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래도 그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쌀을요 내가 많이를 경운기에 싣고 가야 돼요. 쌀 내가 뭐 어떻게 짊어집니까? 알려 죽지. 경운기에 싣고 덜덜덜덜덜덜 가가지고 SK텔레콤 대리점 앞에다 내가 많이 불이 놓고 여보세요? 보고 요거 하나 사오면 딱 맞아, 값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부자가 천석군, 만석군, 요즘에는 허당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쌀 팔아먹는 나라가 아니고 뭐니까? 휴대폰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는 나라니까 다행이지, 나라는. 그죠? 그리고 쌀 좀 사주고 그걸 팔아먹으니까 나라적은 유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돼. 그 대신 그거 번 돈으로 농촌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줘야 된다. 아멘. 응. 자기들끼리 나눠 먹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 유익을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요. 잘 들으세요. 일단은 박수를 탁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번 해봐. 시작. 옥천에서 물고기만 한 마리 잡아도. 근데 물고기 한 마리를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찌개 끓여서 먹어야지. 산에서 송이버섯만 하나 캐도. 근데 송이버섯 하나를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참기름 찍어서 먹어버려야지. 옥천에서 사과만 하나 따도. 근데 사과는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깎아 먹어버려야지. 잘 들으세요. 어차피 끓여먹고 찍어먹고 깎아먹더라도 우리 의식 속에는 뭔 의식이 있어야 돼? 수출.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 미국은 이민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을 들어와서 만든 나라란 말이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이 없어요. 무조건 싸면 돼,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네 거고 내 거고 없어. 그냥 무조건 싸면 먹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자동차 휴대폰 팔고 쌀은 사왔지고 소고기는 사왔지만 우리가 안 사 먹으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소고기 수입 소고기 싸다고 두 근 먹을 때 조금 비싼 한우지만 한 근만 먹자고. 네. 네? 그러면 팔아먹는 건 다 팔아먹고 사는 건 안 사면 완벽하게 남는 장사잖아. 이거는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이런 제스처만 쓰면 되죠. 국민 여러분, 수입 소고기를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나라에서는 선전하는 듯하고 우리는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은 어디를 위해서 과감하게 써야 돼요? 농촌을 위해서.
억실기 없이 걷어내고 뚝 깔고 걷어내고 뚝 까는 구청장은 옥천군을 한번 다녀가야 돼. 내가 지금까지 다닌 시 중에서 정말로 야물딱시럽게 아주 발전시켜 놓은 시가 김천시예요. 김천시. 네, 놀랬어요. 김천시. 조그마한 시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 다니마도 김천시처럼 가로수를 멋있게 해놓은 데가 없어. 그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같아. 내가 볼 때. 이 소나무인데 작품이요. 작품. 그거를 개인 무슨 저거 한 것도 아니고 가로수로 해놨어. 하,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요.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나무를 미리 사다가 세상에 그걸 다 키워가지고 그걸 가로수로 쫙 깔아버렸어. 그러기에는 돈 없으면 그것이 가능했겠냐 이거죠. 누군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지원이 나는 균형 있게 해서 김천시에 갈 때 옥천군조 조금 띄워줬더라면. 아니요. 나는 옥천 오고 솔직히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옥천 오고 뭔 상관이 내가. 그지만 나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대한민국 5천만 혈액이 아니 2부까지 7천만 혈액이 항상 기뻐하는 그날까지. 이 장목사는 오늘 또 외칩니다.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괴로우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불합리함 때문에, 지역적 불합리함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좀 평균적으로 인식시켜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해가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1년은 안 되고 5년은 안 되고 10년 안 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 때는 좀 비스름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긴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아멘. 아멘.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쁘면 하면 적어도 암은 안 걸리잖아. 그것만 어디요? 요새 암 환자가 지금 1등인데 사망률 1등. 두 번째! 그러면 기뻐만 하면 되냐? 쉬지 말고. 살기는 또.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뭐라 그래요? 이거 되게 잘하나 몰라. 에? 아디알레이 부토스 브루슈 캐스테. 이거 좀 어렵지? 예, 이거는. 그러면, 뭣다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소리를 하냐?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요. 아디알레이 부토스라는 뭐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continually. 끊임없이! 프로스코마이. 기도하라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지. 호흡이 멎으면 죽듯이 기도가 멎으면 죽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 안 되는 목사보다 기도가 잘 되는 교인이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인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거보다 교인인데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왜? 목사는 현상이고 기도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잘 되는 목사가 1등이지. 기도도 안 되는 평신도가 4등이고. 항상 인생은 내박자. 자, 기도 잘 되는 목사 1등. 기도가 잘 되는 평신도 2등. 기도가 안 되는 목사 3등. 기도가 안 되는 평신도 4등.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면 그건 더 꼴등.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기도도 잘 되고 목사면 1등. 시작. 기도가 잘 되고 평신도면 2등. 시작. 기도는 안 되는데 목사면 3등.
기도도 안 되는 것이 평신도면 4등이요. 그치? 요지는 뭐냐? 내가 장로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잘 되는 거다. 기도 안 되는 장로보다 기도 잘 되는 교인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교인 때는 기도 잘하다가 장로 돼가지고 기도 안 되는 사람 내가 상당히 봤어. 교인 때는 그냥 울면서 저렇게 울리더니 장로 되더니 생전 가야 안 울어. 세상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흐르든지. 사무엘은 내가 봐도 진짜 목사님 같아. 근데 기도하다 쉬는 죄가 죄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아가고 있냐 이 말.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무엘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라고 느꼈다면 나는 너무 많은 죄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참 내 나름대로는요. 내 사람은 부실해도 정신만큼은 내가 훌륭해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다 안 나오면요. 어디 기도 원장이 막 능력받다면 나는 그 사람 데리고 갔네. 거기까지.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모를 때는 괜찮은데 지금 제가 교인 데리고 안수받으러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봐요. 어머 장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그때 내가 교인 데리고 가는 게 요즘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아세요? 그것이. 그래도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부끄러운 것보다 우리 교인 낫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운 것보다 우리 교인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데리고 갔다고 뭐 낫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결론 내서 죽이나 살리나 이제 내가 이제 책임을 져보자. 오늘 우리 목사님들 사무엘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세요. 내가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교인을 향한 멈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의 그래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구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나는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무당 구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민족 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진다. 여러분 무당이 구터다 조는 무당 봤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존경스러워요. 세상에 초저녁에 들어가면 막 덩덕궁 덩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덕이 서럽구나 날만 세면 내 그 쨍쨍쨍쨍 하나마나 하나마나 호나마나 하나마나 세상에 어쩌면 그걸 초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꼬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야기도 시켜보세요. 막 쾌악함사로 헷갈리게 맨날 얼마나 새벽까지 꼬박합니까? 한 2시간 2시간은 뭐예요? 1시간도 아니라 치 아파 치 그것도 할례 선 게 아니라 지금 안 자고 있다 그 얘기여 취. 근데 나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다 조라고 그 사람들은 꼬박 날새도 능력이 우리가 세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에이, 화투로 말하자면 우리는 똥광을 잡았고 걔들은 흑사리 껍데기 잡아서 그래. 얼마나 감사한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여러분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만 살면 부흥합니다. 왜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기도 속에 다 전부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의 주관의 조카 롯을 기도해서 살려냈죠. 한나가 애기 못 낳는 거 기도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죠. 다니엘이 기도로 사자 입을 막았죠. 사도 바울이 기도로 옥터를 흔들었죠. 모세가 기도로 홍해바다를 갈러 전부 기도야. 전부 그것도 그대요. 기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아멘. 명령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이거 좀 알긴 이게 똑똑한지 몰라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엔 판티 유카리스테이테. 조금 복잡하면 안 시키고 쉬운 것만 시킬게. 엔이라는 건 영어로 인, 안에, 안에. 판티는 모든 전체. 유카리스테이테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똑같아. 이게 말이 스타일이 다 똑같아. 에? 그 말을 영어로 보니까 기부 주어라, thanks. 감사를 주어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안에서든지.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절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은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마리아는요 옥합을 팍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털로 막 씻기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10원도 안 내놓는 것이 그 보세요. 왜 허비하냐? 그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지. 성질을 팍 내. 그랬더니 마귀 새끼가, 어메, 내 새끼가 왜 거기 앉았다냐? 제가 그랬어. 감사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망하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뭘로 말해요? 그냥 여러분은 박수를 탁 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에는 신랑이 돈을 그렇게 잘 번 다음에. 아이고, 집에는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 다음에. 아이고, 집이 신랑 이번에 또 진급됐다며. 집이 신랑 요새 바람 났다며. 왜 안 해? Give thanks. 감사를 주어라.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안에서 신랑이 바람을 펴도 감사하시길. 아우 목사님 신랑이 바람 피는데 무지 감사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감정으로는 안 돼도 이성으로 해야 되는 게, 신랑이 바람 핀다는 사실로 인해서 속속 다 죽으면 아예 데려다 살을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이 교인들 보면요 호래비가 없어. 전부 과수댁만 있어. 할아버지 계세요? 그만 안 계신대잖아. 이런 물을 과수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계세요? 그만 안 계시다. 과수댁이라 그래요.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네. 여기 봐, 계신대잖아. 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 짝이 있어. 근데 할머니들은 없어. 이 짝이. 그게 뭘 의미하느냐? 남자가 힘들다. 그 말이야. 여러분, 뭐 여자도 나는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죽는 거 보면 남자가 힘든가 봐. 왜 남자가 힘들으니까 빨리 죽지? 6년 빨리 죽어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6년 더 살다가. 근데 유독 호래비가 하나씩 있어. 그게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아하, 사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내가 그걸 느꼈어. 왜 그러냐? 교인들이요. 은근히 사모를 씹어요. 은근히. 목회할래? 목사님 내조할라? 살림할라 쉽지 않습니다. 사모님 다 힘듭니다. 그걸 위로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사태 가봐라 돼지막은 이유도 아니더라. 이 자것들이 말을 해도 꼭 곧다이로 하고 있어.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좀 젊고 잘생기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무슨 삼각관계에 나이 버린 줄 알아. 은근히 씹어대도. 그냥 사모가 맨날 울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돌아가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목사님들이 아는데, 목사님들이 다 참다가 안 참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그게 사모야. 교인한테 승질내면 그건 떨어져 버리라는 얘기거든. 절대 승질 안 내. 그놈을 다 참았다가 그냥 마누라한테만 다 퍼부서 그냥.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셔.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그냥 하시고 재혼을 하셔서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재혼을 못해요. 혼자 살아야 돼. 두 번째 목회를 못해요. 비워줘야 돼. 세 번째 생활이 어려워요. 목사 없는 사모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진짜.
내가 보니까 한 것도 어떤 교회는 또 사물하고도 안 해. 권사되더만 권사.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부부는 죽으면 안 되겠다.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어쩔 수 없어 만에 하나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사모가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정황만 내가 그 정황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대뜸 어떤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농담이지 물론. 그럼 농담이기에는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셔서 은총 받았다면 여러분 죽으면요 신랑은 특별 은총이요.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천하 없는 일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돈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뭐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냥 속상하지 않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명령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작. 도저히 감사가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피해를 가장 줄이는 길이요. 그것이 가장 잘 되게 하는 길이요. 그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길이요. 아니 주님이 몰라서 저렇게 몰라서 명령문으로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난 순종하면 이해가 돼. 그냥 무슨 일을 만나서 돈을 떼어도 감사합니다. 아니 돈 떼었는데 무엇이 감사해요? 천만 원밖에 안 떼었어요. 여러분 돈 띈 거는 다시 벌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죽어버리면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에서는 제일 복잡한 게 군수님이지 솔직히. 교회에서는 제일 복잡한 게 목사님이야. 어? 그냥 웃어버려.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빠져요. 내가 살면서 깨달은 거. 솔직히 목사님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인 떠나는 겁니다. 교인 떠나는 것처럼 목사님을 괴롭히는 게 없어요. 참 목사라는 게 어려운 게요. 교인이 열 가정, 스무 가정이 등록해도 스무 가정이 온 기쁨보다 한 가정 떠나가는 괴로움이 더 큽니다. 모르겠어. 딴 사람은 나는 그래. 그걸 표현도 않고 내가 속으로 참고 이렇게 웃기가 이게 그래서 과부하 걸려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놈을 새기면서 웃고 살을 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절망할 거요, 실망할 거요, 낙심할 거요, 어떻게 슬퍼할 거요. 그럴수록 내가 노트에다 써놨어. 교인이 나를 떠나갈수록 기도하자. 더 건강하자. 더 책을 읽고 더 능력 받자. 그러다 보니까 가면 별거요. 도로 돌아오는데 구역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 그거요. 아니 설령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 서 있어야지. 교인 하나 갔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나이 대장부가 주의 종이 위로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고 살아야지. 아, 네. 교인 하나 왔다고 해변에다가 하나 갔다고 못 살아.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이래. 여기 왔어 지금 그 양반이. 내가 그런 줄을 알아 저리. 이런 설교가 나가는 것은 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허!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리아처럼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 사는 길이고 그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도 분유마 메 스벤 노테. 스벤 눔이 불을 끄다 꺼버리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분유마 성령을 스벤 노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마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했는데 언제부터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지금 한국에 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시대 흐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일리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거의 지식으로 목사되는 사람보다 성령 받아서 목사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딱 갈 때 벌써 막 불이 있단 말이에요. 막 장불이라고. 할렐루야. 막 이게 불을 받아서 갔어. 근데 다행히 그 교수님도 불을 받은 교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수님은 공부만 한 교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이 불과 이게 공부가 이게 조화를 못 이루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거는 지식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안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 없으면 그걸로 그냥 없애야 되는데 꼭 무슨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딱 사도행전 19장에 에?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 있잖아. 아볼로 목사님은 학문은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근데 베드로 목사님은 학문이 없어. 근데 성령은 있어. 근데 바울 목사님은 학문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요? 얘기할 것도 있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은 한 명밖에 없어. 왜? 성령 받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 읽으면 성령을 못 받고요. 대개 성령 받으면 책을 안 읽어.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은 책을 안 읽어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 한 번 더 한다 이거요. 오늘 또 책 읽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 시간 있으면 책을 한 번 더 읽는다 이거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허니 그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직장이요? 사명은 어디로 갔고 소명은 어디로 갔어? 이게 지금 성령의 불이 그 속에서 무슨 성령의 불이 타올라 이게 진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스벤노테 메 스벤노테 시작. 무엇이 돌림놀이 하고 있어 또.